이불이랑 한 몸이세요? 예. 아, 빨리 나가자. 지금 움직이자. 아침부터 움직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 미치겠어. 쟤 왜 평소 같으면 10시에도 깨워도 안 일어나면서. 방학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5시 기상을 지키고 있는 매좀입니다. 미안해, 내가 그랬어. 내가 5시 일어나가지고 TV 보고 있고 그랬어. 이종 유전자가 문제였군요. 가자, 빨리 나와. 가자. 어딜 가? 지금 밖에 눈도 왔던데. 어떡해. 방학 누가 만들었냐. 결국 끌려나왔습니다. 야, 완전 그냥 눈의 나라다야. 와, 엄청 많아. 엄청. 그때 자국 한번 남겨봐. 어, 자국 남겨보자.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 되잖아. 어어. 딸이 감사하다. 야, 추워 추워. 어우, 벌써 추워. 어, 어때 이거 봐. 아빠 아빠. 고생에 비해서 썩 대단한 느낌은 안 드네요. 아니, 이거 안 된다니까. 그냥 된다고, 그거를, 된다고. 그걸로 벽돌 만. 그래 그래. 어, 엄마랑 그래. 엄마 생각이 통했네. 이게 안 된다니까. 아, 해보자. 아니, 여기 눈도 많고. 근데 야매로 이렇게도 하던데? 이만큼에 지금 쌓였잖아 지금. 이게 왜 잘 되지?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 해보자. 오, 단단해. 시나몰로를 한 10마리 정도 넣으면은 하나의 벽돌이 되겠다. 중심 깨는. 자, 시나몰로 한 마리. 정립해보세요. 자, 오, 좋았어. 눌러 넣었는데. 그러니까. 자, 시나몰로 마지막. 어디 있어? 뭐야? 어? 여기 여기 있는데? 벌써 시나몰로 묵 완성됐어? 나 눈사람 만들어갈 거야. 자, 한쪽에서는 이걸로, 한쪽에서는 우와, 지금 힘들다. 포효 중. 역할 바꾸고 싶을 때 얘기해 주세요. 안 바꾸고 싶은데요? 재밌어요? 네. 어, 이거 어떡하지? 왜? 허리 아파. 그럼 줘봐, 이제 내가. 아빠, 저기... 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아니면 한 명은 만들고 한 명은 쌓고 이런 거 어때? 아니, 내가 찍을래. 아빠 봐봐, 어때? 많이 만들었지? 어? 내가 이거 처음부터 다 만든 거야. 이제 굴리면 되겠다. 저쪽에서 이제 막 굴려. 굴려! 감지게! 굴려! 계속 그렇게 굴리면 돼. 어때요? 할만해요? 너무 재밌다. 잠깐만, 좀 큰가? 좀 줄여볼까? 아니야, 아니야. 충분할 것 같은데? 조금만 줄이자. 꿈이라며, 이걸로 들어가서 사는 게. 꿈도 너무 크면은. 뭐야, 이거는? 무슨 뭐. 야, 이게 초심이잖아. 좀 저기야. 뭔데 이거? 90 됐어. 어, 다시 일을 시작하셨군요. 아빠는 벽돌을 만들고 난 옮기고 엄마는 만드는 거야. 아, 좋아 좋아. 자, 두부 가져가. 두부 배달했습니다. 자, 두부 가져가세요. 두부입니다, 두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 두부는 순수 100% 불순물로 만듭니다. 순수 100% 불순물로 만든 두부. 순두부. 야, 이걸로 보니까 되게 높이 한 느낌이다. 부지런히 쌓다 보니 어느새 꽤나 그럴듯해졌네요. 힘들어. 일이 이만큼 벌써 세분화됐으면 알잖아. 바꿀 수 없다는 거. 이미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아, 그럴듯해요. 응. 여기 안쪽 예, 찍어봐봐. 여기에? 가려줘? 잘 수 있을 것 같아, 쩌무 쩌무? 공사 중이세요? 두루루퉁당당! 두루루퉁당당당! 야, 이쪽은 안 저기도 엄청 많이 쌓였거든? 저기 가서 저기다. 아빠 눈으로 이렇게 가득 묻어보자. 얼굴 빼고 얘기해. 어, 이거 지금 공사 얘기 좀. 그러면 썰매 태워주면서 좀 눕히면서 엄마가 이쁘다 하면서 눕히면서 되게 좋아. 알겠어. 아빠! 어? 썰매 이번에 우리가 끌어줄게. 나도 아빠 끌어주고 싶어. 어, 끌어줘. 어, 그래! 아빠를 끌어주자. 끌어주자? 아니, 끌어주자. 재밌겠다. 그치? 야. 장난 아니야. 내려봐. 엄마 좀 봐줄게. 유후! 오! 오, 잘 끈다, 잘 끈다. 어? 뭐야? 아빠 이제 여기 누워봐. 어? 누워봐. 누워봐. 네? 우리가 모래처럼 묻어줄게. 아이. 어, 아, 그래, 거기 누워있어. 이럴라고 눈 없는 곳으로 끌고 왔구만. 저기 누워봐. 할 수 있다. 할 아빠 수 있다. 힘을 보여줘. 아빠 내가 힘을... 묻히러 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오! 그래 좋아. 좋아, 거기 있어. 아. 좀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엉덩이에 감각이 없어. 몸이 아파와. 왜 매장당한 사람들이 죽는지 알 것 같아. 나 몸이 굉장히 따뜻해서.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빨리! 구조된가요? 구조집니다. 아니네, 나 묻었던 사람들이네. 다행히 구조는 성공했네요. 어? 엉덩이에 똥 지린 것 같아. 어디? 진짜 똥 지린 것 같아. 털어줘. 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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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차라리 눈이 낫지. 차라리 눈이 낫지는 뭐야. 아, 추워. 아우, 추워. 스타 집에 들어와.
아파 추워. 따뜻해. 많이 추웠어? 저 안에 들었을 때? 몸이 아파. 아 잠깐. 이 뭐야? 나 아까 사진,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줄게. 우차. 오. 우와. 어때 잘 보여요? 오. 아 귀여워. 오, 완전 에스키모인이다. 귀여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빠가 왜 참았다는지 그래. 알겠다.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이게 안 떨어진다. 야. 그래 이게 설계가 내진 설계가 중요해요. 야 웬만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아파트보다 나은데? 나 안에서 나 열심히 했지 나도? 야 열심히 했네. 남은 이글루는 매점씨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뭐야 놀이공원 티켓 남은 게 있었거든요? 유효기간이 딱 이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가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없긴 하겠다. 자 여기 놀러 온 사람보다 직원이 더 많아? 눈치 우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근데 일단 표정들이 너무 안 즐거우셔서 빨리 지나갑시다. 아, 저 사람들 누구야? 뭐 콘서트 했나? 어제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건가? 알고 보니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은 코스프레의 날로 정해져 있어 코스어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국밥집 옆을 쓱 지나가는데 다른 사원의 캐릭터들이 한국 국밥집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게 아, 신기하네. 지금 우리가 제일 눈에 띄어. 이런 거 이렇게 머리에 올려놔야지 조금 덜 튀릴 것 같아. 어 무서워. 앞에 보시면 오케이 내려갈게요. 셋 둘 하나 출발. 아 이거 엄마 이거 못 뛰어오는데? 아니 아니 이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야! 와 잘 탄다. 재밌어. 뭐야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 재밌어. 성화야 성화. 아빠 못 찍었어. 아 그래? 어. 네 다행히 다 찍혔네요. 우리 추러스 하나만 먹자. 그래. 안녕하세요. 솜사탕이랑 추러스 하나 주세요. 저 이제 막아먹거든요? 네. 하나를 하지만 크게 먹어요. 우와. 이게 한국인의 정이죠. 어 맛있겠다. 응? 오, 아, 맛있어? 와, 아, 감사합니다. 하하. 아빠 추러스 저 자, 대박인데? 하나 방금 거 어때? 슬리백. 아빠도 해도 슬리백. 슬리백? 얼쑤 좋다. 얼쑤. 아직 있는 사람도 엄청 부러워. 아쉬워? 응. 다음에 또 오자. 야 우리 충분히 많이 놀았어. 난 가자. 지금 온 사람은 더 놀 수 있잖아. 자 뛰어. 빨리 합시다. 겨울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쓸 거예요. 오케이. 겨울 방학. 와 앞에 벗어. 아빠 뭐해? 아빠 누구 그리는 거야? 우리 썰매 타고 있는 거야. 어째 내 그림이 제일 초딩같냐? 오늘의 일기. 오늘은 놀이공원에 갔다. 즐거웠다. 즐거워 보인다. 어디? 겨울방학에 있었던 일. 썰매를 타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죠. 눈이 많이 와서 이글루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즐거웠다. 이글루를 만들었고 진짜 최악이다. 찍고 있는 거 봐. 원근법 대놓고 무시하는 거 봐. 이거 뭔데 이거 문 딱딱고약이야? 다른 썰매를 타고 물고기도 재밌게 잡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이글루 만든 엄마. 재밌게 잘 놀았다. 자, 겨울방학이 끝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웃긴다. 야, 안 깨워도 일어났었잖아 방학 때. 지금은 이불에 파묻어. 저 이 형님.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